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한 남자 풍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직교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회계분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OLS, 최수지구법의 기본적인 가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지구법의 어떤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뭐 약간 오차항의 뭐 등분산성 혹은 뭐 오차항의 정규성, 그러니까 오차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직교회계분석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오차항의 어떤 가변적인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가변성이 내포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랜덤, 오차항의 분포가 뭐 랜덤할 때, 어떤 이제 확률적인 분포에 따라서 뭐 예측이 좀 어려울 때, 뭐 그럴 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분석을 수행을 해볼게요. 통계 분석 들어가시면요, 회기 분석 여기 보시면 직교 회기 분석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랜덤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모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반응 변수는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예측 변수는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차 분산 비율, 이것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 여기서 이제 먼저 단순 회기 모형을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HP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STAT 이렇게 하고요. 자, 오차 분산 비율, 오차 분산 비율을 저는 여기서 이제 0.4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교회계 분석 수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차 분산 비율과 더불어서 회기 방정식이 이제 어떤 그냥 가변적인 거로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그 고정적일 때랑 좀 다를 겁니다. 다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186 개수가 나왔죠. 스테디 단위 증가했을 때 뭐 HP 뭐 186으로 증가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그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오차 분산이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면서 여기 적합성 그림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차항을 어떤 이제 고정으로 보느냐 혹은 뭐 약간 랜덤하게 보느냐, 그런 가변성이 있는 그런 오차항을 가정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